공사 구간도 많고 일방 통행도 많은 밴쿠버 시내에서 택시도 버스 전용 차선을 달릴 수 있게 됐습니다. 밴쿠버시 의회는 1년 시범 프로젝트로 밴쿠버 택시 운전자들도 버스 전용 차선을 달릴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밴쿠버 택시들은 이제 밴쿠버 다운타운의 펜더와 헤이스팅스, 버라드를 포함한 총 6군데 버스 전용 차선을 시간대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주 목적은 버스 전용 도로를 택시 운전자들과 같이 사용할 경우 대중교통 운행에 큰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택시 운행 시간과 영업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이번 버스 전용 차선 이용에 대해 택시 운전자들은 오랫동안 버스 전용 차선 이용 허가를 밴쿠버시에 요청해왔지만 시에서 대중교통 채증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올림픽을 통해 다른 차량들의 버스 전용 도로 이용이 교통 채증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닫고 이번 프로젝트를 시범 실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단 택시 운전자들은 버스 전용 도로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도로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차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 법을 위반할 시에는 벌금을 물거나 면허를 정지당하게 됩니다.